자, 이곳에 있는 사원은 저기 보시니까 와탈루왕 사원이라고 적어졌네요. 와탈루왕 사원을 가보겠습니다. 이곳도 이 패키지 여행으로는 오지 않는 곳입니다. 네. 저는 그냥 지도만 보고 사원이라고 적혀져 있길래 무작정 스쿠터를 타고 왔습니다. 스쿠터는 10만 킵이 6,500원이니까요. 약 13,000원을 빌렸습니다. 4시간에. 1시간에 40만 킵이요. 여기도 없고 보수공사를 하고 있네요. 자, 이곳은 루앙 파방에 있는 와탈루앙입니다. 와탈루앙. 자, 정문이고요. 저기가. 그 다음에 앞에는 탑이 하나 있고 왼쪽에, 오른쪽에는 북이 있더라고요. 자, 여기 보니까 와탈루앙이 천정이 다 뜯어져 있어요. 저런. 그 안에 비가 오면 어쩔까? 얼른 해야 된대. 나는 모르겠다. 자, 지붕 공사를 하고 있는 와탈루앙입니다. 그 앞쪽에는 큰 탑이 있는데요. 보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런. 안에를 구경 좀 해볼까 했는데 안 되네요. 자, 이거 왜 오른쪽에는 이렇게 불상들이 쫙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여기는 2층에는 북이 있습니다. 북방 법거죠. 자, 정문 오른쪽에 있는 법거, 북이 있는 뒤에가 조그마한 불상들이 있어요. 불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불상. 누워있는 와상과 양쪽에 불상들이 쫙 되어 있습니다. 사원토가 굉장히 넓은데요. 유명하진 않은지. 입장료고 뭐고 뭐. 자, 와탈루앙 사원인데요. 자, 분당은 지붕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지붕들이 오래됐는지 나무가 썩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안에 유물들은 어디로 옮기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이제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어디로 옮겼을 거예요. 불상이나 뭐 이런 거. 자, 그런데 여기는 아주 깨끗하게 보관이 되어 있는 곳. 이곳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탈루앙. 네. 와탈루앙. 지금은 이곳이 본당 역할을 하고 있는가요? 자, 와탈루앙 사원 본당은 공사를 하고 있고요. 바로 정문 들어오면 왼쪽에가 예쁘게 잘 되어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옆에는 창문이 하나도 없고 뻥 뚫려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 이렇게 불상과 그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탱화 정도는 아니고 일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와탈루앙 사원입니다. 보통 한국에서는 이런 탑에 사리가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곳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종 그리고 큰 지인 같은 것이 있습니다. 제 와탈루앙 사원 오른쪽에 있는 건물에는 이렇게 불교 그런 그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동그랗게 벽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지금 저는 신발을 벗고 모자를 벗고 들어왔어요. 여기는 깨끗하게 단장이 되어 있습니다. 본 건물은 지붕이 그리고 외벽 그 나무로 된 모든 것이 썩었어요. 하도 오래돼서 아마 교체 수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탓루앙 와탈루앙 사원입니다. 자, 사원들이 직접 그 뼈대를 교체하려고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저 위에 다섯 명이 올라가 있죠? 네. 근데 그 지붕이 너무 경사져가지고요. 내리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전부 수리하는데 어떻게 되냐 했더니 5개월이 걸린답니다. 와, 5개월 동안 비가 내리면 어떻게냐 그랬더니 이제 비닐이나 갑바 같은 것을 덮어놓고 비가 그치면 또 이제 걷고 또 수리하고 이런 식으로 한답니다. 5개월. 네, 스님들이 직접 하니까요. 되게 힘든가 봐요. 아, 저 그죠? 뼈대에 무거운 거를 내리고 있습니다. 오, 노노노. 요요요요. 보라보라. 저 옆에 다이가 있네요. 다이가 3층으로 된 것을 다이에서 내려야 되는데. 이야. 그렇죠. 네, 걸로 해서. 오케이. 아, 야. 조심. 오, 저렇게 스님들이 직접, 네, 수리한 거를 내리고 있네요. 기술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5개월 걸리죠. 하드한. 야, 이렇게 스님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와우. 주지 스님도 이렇게 고생을 하십니다. 네. 와, 일롱아. 와우. 저, 나무 기둥이 무거운데 저렇게 내려야 됩니다. 로프를 내리면 좋은데. 그렇지, 한 명이 더 올라가서. 야, 수리하는 과정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스님들이 직접 수리를 하니까 아마 정성이 다 들어갈 것 같아요. 예. 우리 주지 스님도 이렇게 일하고 있어요. 제가 촬영하기가 참 미안한데. 예. 오. 아, 몸이 그냥 무 한 사람이 커이. 네, 커이. 양 지금 안 따라이. 양 봐. 또 안에서 또 뜯어가지고. 내리겠죠. 저 안에가 스님들이 많이 계신가 봐요. 제가 사다리를 타고 이 위에까지 볼 수 있냐 그랬더니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예. 그리고 지붕 내부를 볼 수 없어서 지금 이렇게 올라와서 보고 있는데요. 기존의 틀 위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거는 불상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먼지가 안 끼게 덮어져 있고 옮기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요 위에다가 기와를 이렇게 딱 걸어서 놓습니다. 걸어서 딱 기와를 층층이 걸어서. 이야, 이거는 보기만 해도 위험한데요. 저기 어떻게 올라갔을까. 사바이리. 이야. 예, 스님들 보세요, 저기. 어우, 땅짜이. 여기 물어봤더니, 이제 그 땅밭에 외국에서 도와주고, 유네스코에 지정된 사원이라고 합니다. 이 루앙파방 자체가 유네스코에 등록된 그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사원도 거기에서 좀 보조를 받고 이렇게 수리를 하고 있나 봐요. 예, 5개월 동안 수리를 한답니다. 주지스님께서 내부로 들어갈 수 있게 허락을 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꺽. 지금 공사 중이, 원래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되는데 공사 중이어서 신발을 신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운데 불상이 있습니다. 파프타호. 네, 예, 예, 파프타호. 아, 지붕 천정은 그대로 있네요. 천정은 그대로 있고 그 위에 올라와 있는 탑을 수리하고 있습니다. 펀떡 비가 오면 큰일인데 빨리 해야 되는데. 네, 불상은 이렇게 먼지가 떨어지지 않게 조심히 이렇게 덮어놨습니다. 공사하고 있는 저를 내부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주 처음인데요. 왜냐하면 위험하거든요. 네, 저 위에 스님들이 위에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야. 와탈루왕 사원을 스님들이, 젊은 스님들이 직접 수리하고 있어요. 네, 유네스코에 지정된 도시여서 그런지 유네스코에서 이렇게 조금 수리비를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국에서도 원조가 조금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불교 관련 업체에서